머릿말. 2003년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상권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식은 부족했다. 그래서 첫 매장은 안전한 창업을 위해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1등급 상권 1급지에서 시작했다. 매출과 이익은 만족스러웠지만 투자 금액이 크게 들어갔다. 계속 상권 분석을 공부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장에 도전했다. 첫 매장보다 투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 2급지에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많은 점포를 비교 분석한 끝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매장을 임차했다. 덕분에 투자 금액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가시성, 접근성 등의 입주 환경은 열악했지만 투자 수익률은 첫 매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역시 상권 분석의 힘은 놀라웠다. 세 번째 매장은 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3급지에 위치해서 1년 동안 공실로 있었던 2층 매장을 권리금 없이 임차했다. 투자 금액은 두 번째 매장보다 더 줄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오랫동안 음식점을 창업하고 경영한 달인 수준의 지인들이 모두 만류했다. 하지만 상권 분석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상권과 입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상권 전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약 10년 동안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세 곳의 입지의 매장을 개설하고 경영하며 상권 분석 이론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1등급 상권부터 10등급 상권까지 다양한 상권을 대상으로 한식, 양식, 고깃집 등 국내 대부분의 음식 업종 점포를 다수 개설하며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이후 일반 서적부터 전공 서적까지 국내외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머릿속에 담긴 지식을 체계화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순서가 되었다. 대학 교재를 위한 전공 서적으로 상권 분석론을 집필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성공을 위한 상권 분석을 출간했다. 2013년부터 상권 분석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기 위해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시작했다. 8년의 기간 동안 1기를 시작으로 25기까지 약 1,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식당 사장님부터 의사, 세무사 등 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와 전문가를 다수 키워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지 곧 10주년을 맞이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권 분석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지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부합하는 상권 분석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빅데이터와 온라인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상권 분석 체계로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실무자들이 더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책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실무 사례를 이용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상권 분석을 개념화하고 실제 활용법을 추가하였다. 실무자뿐 아니라
상권 분석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차를 10개의 장으로 단순화시키고 학습 정리와 연습 문제를 정비하였다. 상권 분석을 배우고 익혀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업자, 기존 사업자, 부동산 투자자, 대형 상업시설 MD, 기획 및 전략 수립 전문가, 임대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소, 도시계획 전문가, 의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등 상권 분석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든 상권 분석 이해 관계자가 상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 상권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상권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는데 본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2월 KYG 상권 분석 연구원에서 김영갑 교수.